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던 1989년 정동진 역의 모습입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뭔가를 낚아채기도 하고 또 던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고리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한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예, 예. 그 정선역에서 그 아우라지 쪽 통축 퇴색이라는 방식을 혹시 아직도 사용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네네네. 만약에 이게 운행이 다시 재개되면은 또 여전히 계속 그 통축 퇴색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정선역으로.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통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예.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저 안내까지야 설명해 드릴게요. 네.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표 폐색. 폐색이 뭔지? 폐색 구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운전 허용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안에는 열차가 한 대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폐색은 동일한 선로를 운전하는 열차가 추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적당한 구간으로 분할하고 그 구간에는 단 한 개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폐색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폐색 방식은 그러니까 여기 단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폐색식, 연동 폐색식, 통표 폐색식 그렇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웬만한 단선 구간에서는 다 이제 자동 폐색식을 쓰고요.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통표라는 게 사실 없어졌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정선역에서 이제 아우라지까지는 무인역이라서 이렇게 뭐 사실 자동화 그런 게 사실 좀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 옛날 방식으로 통표를 통표 폐색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폐색은 단일 구간 내에서는 방법에 따라 자동 폐색식, 연동 폐색식, 통표 폐색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구간은 자동화가 되었지만 아우라지역은 무인역으로 자동 폐색식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여전히 통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표 폐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통표 폐색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통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통표가. 통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통표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네모도 있고 세모, 삼각형, 뭐 별 모양, 뭐 여기서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쉽게 말하자면 그 운전 허가증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표 휴대기고요. 이렇게 넣어서 저쪽에 통표 꽂이에 이렇게 끼우면 되거든요. 아,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 이제 통표 꽂이거든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기관사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해가지고 탁 낚아채는 거거든요. 기관차가 멈춰설 역의 앞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통표 꽂이. 아우라지라고 적혀있는 이 통표를 통표 휴대기에 넣은 후 통표 꽂이에 꽂아두기만 하면 기관사님께 전달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빡빡하네요. 달리는 기차에서 낚아채기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기 지나갈 때 통과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여객열차는 어차피 여기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정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갈 채취하는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아우라지 쪽으로 안 가니까.
다행히도 통표를 필요로 하는 정선역과 아우라 지역 구간은 역에서 멈춰서는 아리랑 열차만 통행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열차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은 또 한참 걸으셔야 되는데 역의 끝에서 끝으로 정말 한참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통표를 기관사가 통표를 반납하는 거는 이렇게 와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가죠. 반대로 기관사가 통표를 반납할 때는 통표거리에 통표를 투척합니다. 여기서 잠깐!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가져가면 큰일 나죠. 못 가져가게 해야죠. 지금까지 누가 가져가거나 했었던 적은 없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얘기를 들으신 적도 없나요? 통표 분실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도 통표 분실과 같은 우려할 만한 일은 최근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둥산 쪽으로 통과 신호를 내고는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서 이거보다 빨리 수거를 해야 되죠. 기관사가 통표를 놓고 가는 시간, 역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통표를 바로 수거해 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신 질문,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놓치면 열차 세워야 돼요. 세워서 그걸 다시 주워서 가져가야 되죠. 떨어뜨리면은 그러면 열차 멈추고 다시 이제 주셔서 그렇게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옛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선역에서 통표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현재는 철도 가도교 확장 공사로 인해 아리랑 열차가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아마 4월 정도에는 열차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통표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정선역을 방문해주세요.